제1회 KCTV배 전도 볼링 대회 개인전 남녀 결승전 경기를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주 도내 볼링 동호인들의 최강자 누가 될지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제일중학교 고홍님 감독의 해설로 함께 합니다. 예선전에서 4게임을 치렀습니다. 점수가 높은 1, 2위 선수들이 올라왔는데요. 남녀 선수들 점수가 무시무시한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커런트 스코어링 방식으로 지금 기록이 되다 보니까 엑스텐의 김미선 선수는 지금 937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에이스의 정정미 선수는 917점을 기록하고 예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두 선수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요. 예, KCTV의 전도 볼링 대회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이 주최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볼링협회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호인들의 우정과 화합을 나누는 대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것이요. 김미선 선수와 정정민 선수가 이제 대회 시작 전에 누가 우승할 것 같으냐, 라이벌이 누구냐 서로를 지목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선수들끼리 만났습니다. 네. 또 공통점인 게 지금 둘 다 롤모델이 지금 프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니어 선수를 꼽았고요. 둘 다 공통점 또 한 가지는 다둥이 엄마입니다. 일남 이녀씩 똑같고. 그다음 41회 지난번에 있었던 협회 장기 대회에서 김미선 선수는 클럽 대항 4인조 메달을 땄고요. 정정미 선수는 가족부 1위를 했네요. 예, 이것도 우연한 경우이죠. 예. 예. 자, 김미선 선수 익숙합니다. 먼저 2인조 여자 결승전에서 봤어요. 네, 준우승을 했습니다. 개인전에서 우승에 도전합니다. 첫 번째 투구 시원하게 던졌습니다. 7핀을 쓰러뜨립니다. 예, 3번, 6번, 10번을 남겼는데 아무래도 이게 첫 방송 중계다 보니까 긴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걸 느끼시나요? 지금 라인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엄지가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살짝 깊게 형성이 됐어요. 자, 스페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페어 하면 되죠. 두 번째 투구. 네. 자, 첫 프레임 초구에 7개를 치고 스페어를 했기 때문에 커런트 방식 시스템으로 10점을 포함해서 17점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방식과 다르다라는 점, 예. 또 이것도 관전 포인트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는 정정미 선수입니다. 1980년생 10년의 구력을 갖고 있습니다. 눈빛이 출발 좋습니다. 네,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치면 커런트 시스템 방식에서는 바로 30점이 기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정미 선수가 13점 첫 프레임에서 라인 좋았고요. 네, 회전수도 적당히 나와준 것 같습니다. 살짝 미소 지으면서 첫 프레임을 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 프레임 바로 이어갑니다. 이번엔 레인을 바꿉니다. 남편 예, 이름이죠? 남편 이름이 박순택이라고 예. 예, 지금 볼링 종사자인데 예, 부부가 열심히 볼링도를 즐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레임 더블에 도전합니다. 성공! 0점 조정 다 끝났는데요. 정정미 네, 선수. 아까 연습 프레임 때도 잠깐 보니까 라인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남편이 보고 있다라는 건 응원도 되겠지만 부담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 지금 일하느라고 못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김미선 선수. 이번에는 조금 약했습니다. 아까 첫 프레임에 조금 왼쪽으로 치우친 거를 감안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2번, 4번, 5번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과 같이 7핀을 쓰러뜨렸습니다. 어쨌든 정정미 선수의 기선 제압이 있었는데 여기에 위축되지 않으려면 스페어 해야 됩니다. 이제 초반이니까요. 두 프레임 경기는 끝나봐야 결정됩니다. 네, 스피어. 나이스. 자, 우리 일반 동호인 분들이 뒤에 많이 오셔가지고 서로 각자 소속 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자, 엑스텐
에이스 소속인 김미선, 정정미 선수의 여자 결승전 경기 개인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았고요. 어쨌든 오픈 프레임은 없습니다. 김미선의 세 번째 프레임. 좋았어요. 네. 스트라이크! 좋았어요. 세 번째 프레임에 첫 번째 스트라이크가 나오는군요. 생각보다 적응들을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투구하고 있어요. 예, 이제 좀 다행이다. 이런 표정을 짓는군요. 첫 번째 스트라이크가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좀 조급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상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예. 바깥쪽에 라인을 썼었는데 지금은 안쪽으로 살짝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정미 선수 3프레임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7번 핀. 정정미 선수의 얼굴 표정에서도 볼 수 있지만 아쉽습니다. 이 정도면 넘어가줘도 좋은데. 야속한 7번 핀. 호흡 가다듬고요. 스페어하기 위해서 힘차게 공을 뿌립니다. 네, 나이스 스페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15핀 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정정미. 이번에는 4프레임 왼쪽 라인에서 정정미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환하게 웃을 때와 또 집중하는 표정의 모습이 극과 극인데요. 그렇습니다. 아하. 아, 약간 좀 왼쪽으로 두꺼운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다. 스플릿이 됐습니다. 4번, 7번, 10번. 지금 욕심이 앞섰나요? 살짝 왼쪽으로 라인이 형성되면서 두껍게 공략이 됐어요. 두 개 핀을 노리겠죠? 예. 도전했나요? 지금 4번 핀의 왼쪽을 아주 얇게 맞추면 4번 핀이 10번 핀을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아마 도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쉽게도 조금 왼쪽으로 가서 7번 핀 한 핀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점수 스코어는 비슷해진 것 같아요. 예. 87점으로 4프레임을 마감했고요. 정정민 선수는 자, 김미선 선수의 4프레임은 어떨지요? 역시 신중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네 번째 프레임 던집니다. 예. 스트라이크! 더블! 더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전합니다. 네 번째 프레임에서 정정미 선수를 역전하는 김미선 선수. 잘 쳤어요. 예. 본인이 의지한 대로 투구가 됐어요. 그래서 돌아서면서 화이팅을 하고 있네요. 공을 당든 이유는 이제 오일을 제거하기 위해서죠. 예, 그렇습니다. 레인에 있는 오일이 투구 때마다 이렇게 묻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닦아주고 다시 투구를 하고 합니다. 아, 이번에는 마지막. 이번에는 조금 엄지가 빨랐어요. 살짝 볼을 떨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번, 7번 핀을 남겼습니다. 오른손잡이한테는 스페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스플릿인게요. 예. 도전 한번 해봐야죠, 이번은. 더블로 계속해서 분위기 좋게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이번 다섯 번째 프레임은 하나 조금 얇았어요. 예. 오히려 좀 더 두껍게 왼쪽으로 공략이 됐으면 더 확률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3점. 엎치락 뒤치락 재밌습니다. 경기가 초반에는 정정미 선수가 스트라이크 더블을 쳤고 지금 바로 또 김미선 선수가 더블로 응수를 했었다가 둘 다 오픈 프레임을 한 프레임씩 범했습니다.
앞선 4프레임 오픈이었는데요. 5프레임은 어떨지요? 라인 좋았는데. 10번. 예, 라인은 좋았습니다. 10번 핀이 남았습니다. 네, 좀 더 왼쪽으로 휘라고 본인의 몸까지 기울여가면서 공의 기합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이기고 싶은 의지를 몸으로 보여주네요. 네. 아니 서로를 라이벌로 지목을 했으니까요. 결승전에서 맞붙었으니 얼마나 이기고 싶겠습니까? 나이스 스페어. 안정적으로 스페어 됐습니다. 자 이제 절반을 마무리가 했고요. 이제 후반으로 접어드는데 마지막에 가서 승부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106대 103입니다. 정정미 선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볼링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신랑도 볼링 쪽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스트라이크! 네. 6프레임 시작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정정미 선수는 이번 개인전 입상이 아마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더 욕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꼭 퍼펙트를 기록해보고 싶다는 정정미 선수. 예. 예. 항상 꾸준히 연습하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볼링장에서 자주 만나거든요. 김미선 선수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볼링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김미선 선수 본인을 믿고 투구를 하면 됩니다. 왼쪽 레인. 피렉션 스트라이크. 절대 지지 않겠다. 그런 의지가 담긴 행운의 스트라이크가 도미노처럼 네. 넘어갔어요. 그렇습니다. 행운의 스트라이크가 연결이 되네요. 136대 133. 자, 이제 적응들을 했는지 엎치락 뒤치락. 예,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라이벌 다운 경기입니다. 일곱 번째 프레임. 더블에 도전합니다. 오른쪽 레인. 팔 높게 들었어요. 일곱 핀을 쓰러뜨립니다. 이번에는 연속해서 행운이 나오진 않았네요. 2번, 4번, 5번 세 핀이 남았습니다. 경기 전에 오픈만은 하고 싶지 않다. 모든 선수들이 다 잘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볼링의 매력이고요. 네. 순간순간 변하는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잘 쳤어요. 이번엔 나이스 빼요. 네, 잘 됐습니다. 동료들의 응원이 선수들의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길 바라봅니다. 자,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자, 이제 정정미 선수의 투구가 기다려집니다. 나이스 스페어. 자, 스페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정미 선수. 삶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리는 볼링은 힐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스트라이크가 나오면 그런 게 또 한 번 가능한 거죠. 더블. 정정미 선수가 앞서갑니다. 지금 예, 두 번째 연속 스트라이크 더블을 기록하고 돌아서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아주 잘 쳤습니다. 예. 아, 액션 좋아요. 어느덧 8프레임까지 왔습니다. 예, 본인 선수 영광을 위해서도 또 팀을 위해서도 클럽에다가도 또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차차차. 플릿 일곱 개 핀. 아 이러니 끝까지 뭐 누가 우승할 것이다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또 볼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스페어예요 이제는. 자 이번 스플릿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예, 지금 두 번째 스플릿을 기록하고 있는데 남은 프레임이 아직 프레임이 남아 있으니까요.
오른쪽을 택한 것 같은데요. 예. 6번, 10번 두 핀 스페어하고 지금 현재 175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에 상대하는 김미선 선수의 투구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면 역전 가능합니다. 자, 이 순간을 즐기는 사람이 이길 겁니다. 결과는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스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키를 쥐고 있지 않나. 자, 김무선 선수 투구합니다. 8프레임 하나가 남는군요. 회전이 조금 약해서 5번 핀을 남았습니다. 가운데 정중앙에 하나를 남겨놨습니다. 예. 5번 핀이 남는 경우는 어떤가요? 흔한가요? 입사각에서 각도가 조금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볼이 1번, 3번, 5번, 9번을 건드려야 되는데 안으로 치고 들어가질 못하고 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5번 건드리질 못하고 오른쪽으로 볼이 빠졌어요. 그래도 뭐 무난하게 스페어 되지 않을까요? 쉬운 핀입니다. 나이스 네, 스페어. 스페어 됐고요. 175대 169까지 8프레임입니다. 자, 이제 6핀 차이고 2프레임씩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쉽게 승자를 예상할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자기 스윙을 하는 분이 하는 선수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정민 선수가 6핀 정도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만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동호인들 함께 응원을 해주고 있죠. 기대를 한 몸에 갖고 9프레임 투구합니다. 네. 괜찮은 조금 오른쪽 입사각이 조금 더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 포인트 형성 지점은 어떻게 보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조금 아쉬운 건 회전수와 틸트 각도의 차이인데 이 부분이 우리 여성 동호인 선수들이 만들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더블 우드. 예, 더블 우드. 아, 2번, 8번 핀을 지금 남겨놓고 있네요. 자, 스페어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있어서 이거 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만 쉬운 예, 그렇지 스페어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조금 두껍게 공략을 해줘야 되는데 아, 이거 보십시오. 캐스터님 예상대로 조금 아웃사이드,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앞에 있는 핀만 얇게 맞췄네요. 요거를 이기고 들어갈 수 있는 회전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이제 RPM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예, 회전수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6번, 7번 프레임 더블을 기록했고 8번째 정정미 선수가 이제 8프레임에 오픈을 했을 때 김미선 선수는 기회가 되었었어야 되는데 똑같이 한 프레임씩 오픈을 했어요. 아~ 하나가 또 네. 남아 있습니다. 역시 10번 핀이에요. 10번 핀입니다. 자, 지금 정정미 선수는 웃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웃는 게 웃는 게 아닐 겁니다. 엄청 긴장들을 하고 있을 거고 자, 마지막 이제 두 프레임, 한 프레임 뭐 이렇게 남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자, 10번 핀 네. 무수히 스페어 해왔습니다. 네. 스페어가 됐고요. 16점 정도 앞서고 있네요. 예. 그렇지만 이 부분도 안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핀이 좀 남으면서 스페어를 하는 경우와 상대방이 스트라이크를 쳤을 때 또 거의 비슷해져 가거든요. 자, 경우의 수를 좀 보죠. 10프레임을 마무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트라이크가 필요합니다. 10프레임 마지막 두고 네, 이거는 정정미 선수의 개인 최초 우승을 가져다주는 스트라이크였습니다. 감격적인데요. 마지막 네, 고생하셨습니다. 스트라이크
224점. 자, 김미선 선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아, 이거 정정미 선수를 응원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동호인들이 많네요. 자, 김미선 선수도 10프레임 결승전 마지막 투구입니다. 아, 8피. 지금 후반에 와 가지고 조금씩 약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핀들이 남고 5번이 남고 여기 아쉽습니다. 예선 1위가 김미선 선수였는데요. 네, 좀 더 과감하게 공략해도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습니다. 자, 예. 까닥. 아,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선 선수는 뭐 2인조도 준우승을, 개인전도 준우승을 하는 결과가 좀 아쉽겠지만, 예, 첫 대회니까요. 다음에 더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서로 라이벌로 지목하고 강력한 우수 후보라고 꼽았던 김미선 선수와 정정미 선수의 대결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224대 187로 여자 개인 결승전에서 정정민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두 분 다 뭐 예. 고생하셨고요. 첫 방송 경기에서 이런 정도의 수준을 보여준 것도 잘하신 겁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자 개인 결승전 경기 함께 하셨습니다. 정정민 선수 우승을 차지했고요. 잠시 후에 이번에는 남자 개인 결승전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